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손이 꽁꽁꽁 꽁 발이 꽁꽁꽁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미세먼지가 가고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17일부터 전국에 본격적인 강추위가 시작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토요일인 18일에는 일부 지역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올겨울 들어 가장 춥다고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눈까지 내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 특히 심혈관 질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기온에 따른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최저기온이 영하 8도 이하로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자의 사망률이 평소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목도리나 모자, 마스크 등 따뜻한 방한 용품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출발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0명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도 지난달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가운데 신규 집단 감염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공식화한 지자체장 출마 예상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구청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만나봅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가로챈 돈을 송금하던 중 길을 지나다 형사에게 붙잡혔습니다. 베테랑 경찰관 덕분에 피해 금액 대부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함께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6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바람과 한파는 토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지표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4일 연속 최다 기록을 돌파하며 위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역외 사망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17일 0시 기준 부산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8명. 4일 연속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확진자도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넘으면서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20명대를 유지했지만 최근 2배가량 는 47명에 달합니다. 재택치료자도 1,5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병상도 한계치입니다.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79.4%, 일반 병상 역시 76.3% 수준입니다. 신규 집단 감염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사상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8명이, 중구 콜라텍에서 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22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남구의 한 병원은 동일 집단 격리 조치됐습니다. 사하구와 영도구의 초등학교에서 34명이 감염됐고 100여 명이 격리됐습니다. 소아 청소년의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접종률은 40%에 미치지 못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연말과 새해를 맞는 기념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다만 별도의 행사가 없는 해운대와 부산진구 비축제 등 일부 축제는 예정대로 열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헬로티비 부산 뉴스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공식화한 인물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구청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만나봅니다. 현재 구청장을 비롯해 시의원과 구의원 등의 출마 의사를 밝혔고 저마다 지역 발전에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중구의회 재선구의원인 김시영 의원. 지난 2020년 중구청장 재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로 나섰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후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했고 지역민들과 소통을 하는 등 지지 기반을 마련했다며 본선 진출에 자신감을 나타냅니다. 중구는 혁신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중구는 6.25 때부터 계속되어 왔던 변화 없는 삶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뒤로 처지게 되는, 그러면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구의 혁신과 변화, 그 중심에 이제 김시영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창무 부산시의회 의원 또한 구청장 선거 출마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공식 인터뷰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구청장 선거에 대한 강한 출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최학철 중구의회 의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후반기 의회를 잘 이끌었고 지역 곳곳을 돌며 구민들과 소통해온 만큼 단체장 선거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입니다. 2020년 치러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최진봉 구청장. 다른 구청장들보다 임기가 짧지만 5대 분야 37개 공약사업을 시행하며 중구문화원 설립, 자갈치 시장 국유지 중구 이전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최 구청장은 2년간의 활동을 구민들로부터 평가받고 행정의 연속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원도심 중구 중심의 북항시대를 열어 중구를 살기 좋은 행복도시, 문화관광의 복합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 최진봉 중구 인안들을 연속성 있게 강력히 추진해 전국 최고의 중구로 만들겠습니다. 같은 당 윤정훈 중구의회 의원도 구청장 출마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공식 인터뷰에 응하지는 않은 윤 의원은 산복도로 지원과 영화도시 육성 등을 위해 자신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저마다 지역 발전을 위한 포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본선행 티켓을 누가 거머쥐게 될 것인지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17일 12시쯤 사하구 다대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옥상에서 시작된 불은 40분 남짓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노후 급수 배관 교체 작업 중 배수관을 덮고 있는 단열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위해 길을 지나던 형사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검거했습니다. 연제경찰서 소속 정찬호 경감은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쯤 5만 원권을 쌓아놓고 현금 인출기에 입금하던 20대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 경감은 또 A씨가 돈을 입금하지 못하도록 말리며 경찰에 출동할 시간을 벌였습니다. 정 경감의 노력 덕에 A씨를 검거하고 가로챈 돈 2,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함께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7일 낮 1시쯤 수영구 밀락동의 한 도로에 설치돼 있던 신호등이 떨어지려 해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안전조치하는 등 오후 1시 기준 소방집계 6건의 강풍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부산은 15일 오전 7시부터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 밤부터 서서히 약해지겠지만 토요일은 지역에 따라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습니다. 또 17일 오전 9시 부로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토요일인 18일 아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졌다가 서서히 평년 기온을 되찾아 다음 주는 따뜻한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추위와 사랑입니다. 지난 1일 선보인 사랑의 온도탑. 지역의 중견기업이 1억 원의 기부를 시작으로 많은 기업과 단체 시민들이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버무린 김장과 과일, 그리고 과자 선물 세트까지 송년회 행사비로 아이들의 선물을 마련하고 둘째 아이의 돌을 기념해 아동복지시설에 과일을 선사한 엄마. 추운 겨울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나보다는 우리를,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스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생명 나눔 헌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헌혈 참여가 뜸해지면서 혈액 수급이 비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속적인 헌혈을 실천한 대학생들에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한유빈 학생은 헌혈 6회와 10시간의 헌혈 봉사를, 디지털 콘텐츠학 전공 최민기 학생은 헌혈 3회와 35시간의 헌혈 봉사를 하면서 부산혈액원으로부터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헌혈로 나눔을 실천한 동의대학교 학생 17명이 부산혈액원 장학금 3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헌혈 바늘이 들어가는 시간 1초, 그 1초의 따끔거림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연결을 위한 발걸음에 여러분도 동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부산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5차 서부산 현장 전략회의를 가졌는데요. 부산의 100년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 핵심 인프라에 대한 추진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에어시티 지구 조성 예정지인 눌차만 인근 방파제입니다.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공항 복합도시 기본 구상과 추진계획 점검을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각종 개발계획이 광역교통망 등 주변 여건과 연계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서부산 현장 전략회의를 갖고 가덕도 신공항 에어시티 기본 구상과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과 연계한 친환경 에어시티 구상과 인근 개발 사업과 연계한 이주 대책 검토 방안 등을 점검했습니다. 우리가 가덕도 공항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배후 시설들 또는 배후 단지를 어떻게 조성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를 하고 부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2029년 개항 목표인 가덕도 신공항을 중심으로 도시 기능을 갖추고 공항과 연계해 물류, 상업, 업무 기능 등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특히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전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할 수 있도록 민간 협의회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우는 아이 울음도 뚝 그치게 만든다는 겨울철 대표 간식 바로 곶감인데요. 함안에서 생산되는 파수 곶감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만큼 뛰어난 맛과 품질을 자랑합니다. 이달 말 수라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함안 파수 곶감 농가를 표현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안 파수리의 한 마을, 해발 770m, 여왕산 아래 자리한 건조장마다 주황빛 속살을 드러낸 감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걸린 감은 45일 동안 겨울 찬바람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쫄깃하고 달달한 곶감이 됩니다. 함안 파수 곶감은 예로부터 뛰어난 맛과 품질을 인정받으면서 조선 왕실의 진상품으로 올려졌습니다. 함안 곶감은 품질이 우수하여 숙종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기록이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맛도 좋고 품질 좋은 함안 곶감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함안에서 생산되는 파수 곶감은 지역 고유 품종인 수시감을 사용합니다. 수분이 많은 수시감은 씨가 좁고 당도도 높아 최상의 곶감 재료로 불립니다. 함안에서는 400여 농가에서 곶감을 생산해 한 해 15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함안군은 매년 곶감 축제를 열어 파수 곶감을 전국에 알려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판매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소셜 커머스의 활용이나 함안 곶감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농가 상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비와 포장 박스의 구매 비용을 분담해서 온라인 및 비대면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식감으로 겨울철 대표 간식으로 인기 있는 함안 파수 곶감은 이달 말부터 본격 출하를 시작합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겨울철 한파를 대비해 취약계층 주거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17일 장애인 거주시설인 시내 재활원과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한파 대비 과정의 어려움을 듣고 수도관 등 시설물 안전관리 상황을 살폈습니다. 부산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특별 치안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 금은방과 편의점, 무인 판매점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합니다. 또 스토킹 등의 폭력 범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데이트 폭력 범죄에 신속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잦은 술자리가 예상되는 만큼 주야간 대대적인 일제 음주 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일부터 다시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유흥시설 방역수칙 합동점검도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